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술 안 피워서 정말 죄송해요. 애 아빠도 없는데 혼자 아길 낳을 셈이에요? 그럼요.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인데요. 보란 듯이 잘 키워야죠. 아직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29이에요. 벌써 5살짜리 애 엄마인 걸요. 그렇군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몸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안 됐네. 아우, 돈이 있어도 근심이네. 근심이야. 신의 눈물에 퐁당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아라비아 금강에 반짝 배팅을 해야 하는 건지. 아우, 고민이다. 고민. 해소리 할아버지? 아이고 오세요. 아이 괜찮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고 여기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여기 이상한데 아니라니까요. 아이 죄다 여자들이잖아요. 찾아보면 남자들도 많아요. 여기서 찜질하면서 몸도 풀고 수다도 떨고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완전 힐링이라니까요. 아 자자. 이거 우리 양머리부터 만들자고. 찜질방의 심벌이 바로 이 양머리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해설 할아버지 완전 귀엽다. 귀여우셔. 팔자가 너무 늘어졌네. 동네 아줌마도 손잡고 찜질방이다. 귀엽다. 귀엽다. 아 근데 꼭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아이고 재밌잖아요. 우리 누나 너무 살자. 해설 할아버지 짱 귀엽지 그지?